오늘 말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말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로 이 성민이라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기네들을 성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거룩한 백성이요. 아멘. 우리는 거룩한 백성, 주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여호와의 성민, 여호와의 자녀는 어떤 자인가가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그들이 택함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되어졌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되어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이 바로 내게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처럼 이 신명기에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말씀이다. 그런데 그 기록된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했을 때 46절, 47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을 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고 아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불려서 나오게 되므로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면서 생겨진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건져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심을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너를 구속하였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였어요? 구약의 역사를 볼 땐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속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랐을 때 그 집 안에 거하는 자들이 구속함을 얻었고 그 밤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밤에 구속함을 얻는 것은 이 영적 캄캄한 어두움의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자녀라. 바로 아버지가 되어지시고 그들이 그들의 아들이 되어지신다는 것.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나음을 얻어서 그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성민이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인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두 번째로 바로 이 성민은 여호와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고자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성민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시고자 합니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아버지 부르면서 정말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입으로만 아버지,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의 것이고 주의 성민이 되었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민족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모든 재앙을 일으키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신 것은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며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이스라엘이 받게 하시면서 누가 받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성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전쟁에 진 일이 없어요. 빼앗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그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게 부귀와 명예와 영광. 이거를 얻기를 원해요. 근데 그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성민으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래서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과 명예와 그 존귀를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이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하는 건 바로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힘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민족을 이기고 그들이 아주 작은 민족인데 아주 강대하고 큰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솔로몬에게 줬을 때 모든 나라 왕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지혜를 듣고자 나올 수 있게 함으로 그 나라에 부귀가 넘쳤습니다. 은을 마치 구리처럼 사용했고 그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누렸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시대 때 아주 정확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솔로몬 왕과 함께 했을 땐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솔로몬 왕이 많은 이방 처첩들을 그의 첩으로 삼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그러한 가증한 것들이 그 땅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그 나라에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국은 침략을 당하고 조공을 받던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을 때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지는 상태에 우리가 잘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로 되어질 땐 하나님은 모든 자들 위해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명예를 얻게 하시고 영광을 얻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이 땅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나 예수 믿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것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누구도 하나님의 것은 건드릴 수 없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되어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만 나타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와, 정말 우리가 얻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성민이 되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이 성민으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신명기 28장 9절 말씀. 신명기 28장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여호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할 때에 성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꿔 말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주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그 길로 행할 때에 우리가 그의 성민이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서 그의 자녀여 그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믿음 안에 거할 때에 그 십자가의 의를 힘입은 자로서 의의 삶을 살 때에 그의 거룩한 성민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만을 그와 같은 성민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도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사야서 65장 1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육체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해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체의 이스라엘 사람 그들을
잠깐 동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신 후에 이방인에게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나타내셨어요? 바로 이 마지막의 마지막 그 시작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먼저는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결국은 사도 바울로 인해서 디아스포라 되어진 모든 자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였어요.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않던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가증한 것들, 그 우상들에게 절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도대체 이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물음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히브리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고 그래서 70인 번역본이 나온 거죠.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그 철학이라는 걸 통해서 죄와 죽음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알게끔 먼저 하시고 그 철학은 결국은 죄악을 드러내게 하는 일에 사용된 이후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그 여호와, 그들이 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무너뜨렸는가, 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망하였는가를 연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패망이 이루어진 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중에 엘리야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 자들이 그 가운데서 있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어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일을 이루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 것처럼 이제 구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찾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에게 찾아냄이 되어지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던 자들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이방 족속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 그가 이방인에게 전하면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어요? 육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이스라엘로 택함 받은 것이 성민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표징을 갖게 한 게 할례인데 이 육체의 할례 받은 이스라엘 표징이 참 표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러니 육체의 유대인이나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성민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얘기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 성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여기가 세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이것이 바로 그 할례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성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한 할례, 그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표징인 할례,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할례,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그 할례를 우리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져서 육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그의 의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일으키신 하나님 안에서 나도 일으킴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지만 산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가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산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자를 말하고 산 자는 생명이 있는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육으로 우리가 살아 있었어도 죽은 자라는 얘기는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할 때에는 죽은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육체의 죄의 사람, 정욕의 사람, 이 모든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산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요, 우리 심령의 할례 표징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성민이다라는 거죠. 진정한 성민이 되어져서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의 피를 가졌으니까. 아멘. 우리 심령 속에 그의 피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그를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우리는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감싸주고 있어요. 그의 손 안에 내가 있으니 그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랴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택해서 나를 불러서 나를 그의 것으로 삼아주셨고 그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자가 되었는데 누가 나를 그 사랑에서 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내 나라로 옮기셔서 그의 무엇이 되겠다 그랬어요? 기업의 백성이 되어지게 했다라 그래서요. 그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의 기업의 백성.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진 거고 하나님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된 소유를 하게 된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어졌대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천국을 내 안에 소유했다라고 믿으세요? 그 천국이 내 것이라고 정말 믿습니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지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가진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그의 찬송이 되어지고 그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에베소서 1장 우리 11절을 찾아가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찬송이 되어지도록, 그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말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의 땅이요, 그의 기업이요, 그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예정이 되었어요. 그의 뜻대로 예정이 되어졌어요. 그의 뜻 안에서 계획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예정함을 입은 기업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되어진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 각 사람을 예정했다라는 예정론은 틀린 거예요. 구원 받도록 예정되어지고 아니면 구원 못 받도록 예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 모든 속한 자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그 구약이 기록되게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와 같은 기업이 되었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인치셨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을 어디다 쳤어요? 우리 심령에 인쳐졌어요. 내 심령에 무엇으로 인쳐졌어요? 마음에 받은 할례가 인쳐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할례받은 심령이 아니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인치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내 심령의 인치심은 바로 육체 이스라엘이 받았던 할례가 이스라엘의 표징인 것처럼 내 심령에 받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가 인치심이에요. 그러니 내가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할례를 안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안 되었다면 나는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자입니다. 성령의 인치심도 없으면서 하늘의 기업이 되어지고 하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다른 우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 또 더러운 자, 하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지 않은 심령, 아직도 불의한 것이 있어진 것들, 또 탐하는 자, 탐심이 있는 자, 이러한 자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이 탐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자들이 다 우상 숭배자인데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의 이스라엘이랄지라도,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입으로 쥐어줘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아니 내가 귀신도 쫓았나이다,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나이다, 나는 너를 모르노라. 왜? 왜 모르노라 했을까요? 바로 그 심령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관계가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땅에 많은 거짓 것들이 속이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또는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 같이 가르치는 것, 이게 헛된 속임수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할례가 일어난 자만이 음행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탐심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만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심령만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성민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자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명예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믿고 그분만 따라 그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그의 길로만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것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의 길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마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 정말 다 버리고 궁상을 떨면서 평생을 살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서 이제까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나를 뭔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정말 내가 노력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작고 부족한 자일지라도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강한 자들을 내 앞에서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영광이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다는 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직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그게 다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할 때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유익이 되어서 아멘 구원을 얻는 일에 우리의 정말 지침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가 되어졌음을, 만약에 지금 그것이 안 돼 있으면 그 성민, 그 기업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의 성, 그의 기업을 가진 자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의 찬송이 되어줄 것이고 명예가 되어줄 것이고 그 영광이 우리 삶에 그냥 찬란한 햇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서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우리 뒤에서는 그 영광이 호위하는 그 축복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